여하시 돈고 평상심이 돈이라.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조주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돈이라. 우리 이게 많이 익히 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 평상심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이 평상심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평이라는 것은 평할 평자, 치우치지 않는 것이 평이요. 무엇에 치우치지 않느냐? 시비에도 치우치지 않고 유무에도 치우치지 않고 색과 공해도 치우치지 않고 치욕천당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체처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평이다. 곧 중도 사상을 평이라 한단 말이요. 중도란 쌍차, 쌍조, 차조 동시가 바로 중도예요. 중도는 바로 깨치지 않고는 중도 사상을 터득할 수가 없다. 심즉불이요, 불즉각이요, 각즉 중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자랑 늘상 상자거든, 항상 상자. 항상 중도 사상을 도락한단 말이요. 바로 진리를 도락한다. 에? 이런 뜻이 있고, 평상심이라는 것은 밥 먹고, 잠자고, 가고, 이 늘상, 이 생활 속에 그 통틀어서 우리가 평상심이라 한단 말이에요. 평상이라 하는데. 그걸 바로 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 아닌 게 없어요. 일체체가 다 도인데, 이 도자의 무슨 자를 쓰냐면, 길도자를 쓰거든? 길을 곧 돌아간다. 길에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생사의 길이요. 한 길은 해탈의 길이요. 이 길을 잘못 들어놓으면은, 아무리 수행해봤자, 그 생사의 길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단 말이요. 이 생사의 길에 뛰어들어놓으면은, 오용락이 치우친 거 전부 생사의 길이라. 인연법에 따라가는 길도 전부 생사 길이고, 그거는 조금, 좀 행복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생활이요. 같은 길이 보기는.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 죽고 삶의 길이다. 그러니까 해탈의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이냐? 수행해서 깨치는 길이 해탈 길이란 말이요. 우리가 그 길로 지금 들기 위해서 우리 여기 왔잖아요? 뭐서 할일 없어서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래서 이 마음 닦는 길. 가장 해탈길에 그 쉬운 길이 마음 닦는 길이거든. 이두 길을 가다 보면 겉보기는 세상살이하고 똑같아. 생사 길도 험한 길도 있고 또 꽃피고 새우는 길도 있고 해탈의 길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해탈의 길은 가면 갈수록 보람되고 즐겁고 어떻게 해도 좋다. 해탈의 길은. 조금 뭐 괴로운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되어버려. 생사의 길은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워. 그그 교차가 된단 말이야. 반복이 되는 그런 생사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해탈의 길로 들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수만만 안심만 간다. 얼마 안 남았어, 모두. 우선 해탈길을 말씀드린다면, 험한 길이 있어. 내가 이, 그, 개척을 해야만, 자연의 그 장애가 있단 말이요. 길을 닦고, 오솔길이 있고, 뭐, 절벽도 있고, 그래. 근데, 장애가 그런 장애고, 인위적인 장애가 있어. 막, 전쟁도 일어나고,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이 길은 평탄한 길인데, 거기에는 아주 그런 마장이 있는 그런 길인 거라. 그런데, 그러면, 길도 안 가고, 내가 이대로가 좋은데, 뭐, 이 길, 저 길 갈거 없잖아, 말이야, 험한 길. 그대로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 이게 안주해버렸단 말이야, 이게 좋다고. 여러분, 해탈길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뭐, 물어볼 거 없지? 생사의 길에는 가고 싶지 않죠? 대답해봐요. 막 죽어도 좋으니까, 뭐, 생사의 길, 고통받아도, 생사의 길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이제부터는 해탈길로 들어야 안 되겠어? 부처님처럼. 근데 해탈길로 들었다 하더라도 이세 가지 길이 있단 말이요. 어떤 길로 가겠어?
어떤 사람은 그냥 안주해버려,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런 사람이 있고, 자연이 좀 절벽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험한 길도 있는데,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한쪽에는 전쟁도 나고, 또 도둑놈도 있고, 아주, 그 길은 아주 또 그쪽은 아스팔트 길이라. 어떤 길 가고 싶어요? 아무 분도 한 분만 대답해요. 다 특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탈길에 들었다면은 도둑놈 길로 가야 돼. 그 길이 빨라. 왜 그러냐? 좁으면 돼. 우리 그거 애길라 해서 그렇지. 좁으면 편하잖아. 너 다 가져가거라. 백척간두에 진일 보라. 백척간두에도 한번 뛰어들 수 있는 생사도 뛰어던져버려야 이 공부하지. 죽을까 봐서 벌벌벌 떨면 맨날 윤회만 한다. 자리 이타는 여조양이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새우 두 날개와 같아. 그런 생각으로 세상 살아봐요. 아주 편하구만. 에? 막측유연하고 물주공인하라. 일종평해하면 민연자진하리라. 저 유명한 그 삼조 승찬대사 신신명의 한 구절이요. 하도 내 좋아서 여러분한테 이 구절 새롭게 내가 설명하겠어. 번역 그 자체는 엉터리고 번역 그거 봐가지고는 알도 못해. 거리가 멀게 해놨더라고. 막측유연하고 인연에도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해도 전부 인연법이라니 그 생사길이요. 물주공인하라. 뭘 생각을 다 허공처럼 비워버린다든가 또는 괴로움을 참는다든가 그러지도 마라 그 말이요. 그건 다 생사길이요. 괴로움 참고 욕심도 버리고 뭐 요새 저 뭐 무소유 그런데 머무르지 마라 그 말이요. 그 대단한 같아도 그래갖고는 못 깨쳐. 욕심 버려가지고는 못 깨칩니다. 번뇌도 버리고 고통도 참아갖고는 거리가 멀어. 물론 나쁜 짓 한 번 하면 낫지. 일종평해하면 민연자진하리라. 일종이라는 그 한일자 씨종자인데 거기도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큰 스님들은 이 아주 최중요한 구중요한 현중요한 도리가 코로 갖춰져 있더라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야 그 맛을 알지. 에? 설명을 글에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게 대부분 한 가지만 했더라고. 그럼 일종 한 가지를 바로 알면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알면 한 생각만이라도 바로 알면 그 말이거든. 평해라는 평은 바로 중도사세니까. 민연자진하리라. 사라져 스스로 다 하리라. 뭐가 사라지냐?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고 모든 고통으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다고 말이요. 아주 꼬집을 수가 없어요. 신신명. 아주 이 종문 중에 간단 명료하면서도 최고야. 이 신신명. 적어도 여러분 신신명은 수천 번 수만 번 읽어야 됩니다. 또 읽고 또 정진하고. 참선하다도 혹 망상이 떠오르면 신신명을 한번 보라고. 정도가도 좋지만 정도가는 공격 틈이라도 있지. 아주 신신명은 빈틈이 없더라니까. 공부가 되면 될수록 깊은 맛이 있어. 에? 밥이나 잡수고 세월이나 보내버리고 그래도 어쩌단 말이오. 나는 이 오늘 오신 분들은 나는 대단히 복 있고 앞으로 선지식 될 분들이다. 마음속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어. 그리고 이달만 하면 내가 방학할 거라. 나도 볼 일도 있고 또, 여기서는 나를 우습게 알지만 외국에서는 나를 대단하게 알고만 그래도. 그리고 그것도 가야 돼. 그 총영사까지 그냥 한번 만나려 해서 갖고 내 시에다가 영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해가지고 대전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래 싸니 가까마까 그런 생각도 하나 있고 또 이제 오늘같이 여러분 같으면 내가 1년 12달이라도 내가 이 법회를 하고 싶어. 그런데 또 너무 흔하게 하면 소중한 줄 모르잖아. 내가 어느 때가 가장 기쁘냐 보면 이 법문 테이프를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바다에서 고기 잡음이 하면서도 틈틈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스님 한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그런 사람 말을 들을 때 내가 기쁘고, 또 원양어선을 타면서도 여기 월말 법회 오다가 또 먹고 살라니까 배도 탄 선장이 있어. 그걸 계속 거의 애호불인데요. 그 소리 들을 때 내 좋고, 얼마 전에 열반에 드신 저 월화종정 큰스님께서 우리 스님 열반에 들어서 오셔서 그 수제사 진철이 앞에서 그러더라니까. 스님, 나 스님 태프 자주 들어. 소위 종정이요. 벌써 상이 떨어지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또저 월운 스님이라 역경 원장이에요. 지금 조실이라. 본사 스님 회갑 때 내가 법문하고 본사 스님을 축사시키더라니까. 그때 월로도 있었어. 아니, 얼마나 쇼크받았더니 내 태프를 계속 들어봤대. 공격 틈이 없더라 그래. 직접 나한테도 그러고, 저 본사 스님한테도. 그냥 쉬운 것으로 알더라니까. 혹시 얼마 전에 또 부산에서 우리 거사님하고 보살이 내 태프만 실컷 듣다가 왔다고. 그날따라 내가 바빠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좀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람소리 듣고도 그냥 우는 사람도 있어. 그럼 바람소리가 경이요. 오늘 이번에 그 시화전 한 사람은 무심천지 오허절이란 대목, 거기에서 다리 뻗고 2시간을 울었다 하더라니까. 외국 생활하면서 좋아 아니면 미워하고 그 고통 속에서 태프 듣다가 그냥 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충청도 뿐인데 천재라 어렸을 때부터. 전 충청도에서 그저 뭐야 백일장에 1등도 한 분인데 이민 가가지고 아주 성공한 분이요. 불교 수선회 회장도 하고 또그저뭐 남편은 불교 회장도 지낸 분인데 아주 신심이 돈독하고 막. 민족 발언 백두산을 미답천만 몽중하니라. 양문수인 금일산된 무심천지 오호절이라. 사실은 운자 마칠 오호진이라고 해야 돼요. 뭐, 그 운, 그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오호절이라 했는데, 그 대목을 보면 그렇게 울었다는 거라. 근데 이걸 영문으로 번역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문으로. 시를, 뭐, 번역하는데, 우선 33개를 해가지고 시화전 하는데, 그 번역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이 훌륭해, 보니까. 토론토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어머니, 이거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걸 번역을 하지 말고 그대로 옮기면 안 되냐니까. 제가 지금에는 꼭 번역을 해야 되는 줄 안다고 전화가 왔어. 훨씬 그 음악 그 낫다니까. 그리고 이 보통 애가 아니야. 토론토 대학 다니면서도 장학생인데 법대를 들어갔다네. 법대 다니다가 수단 방법을 안 가려도 이겨야 된다 하더라네. 아이고, 막 정이 뚝 떨어져 버렸다. 내보려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신심이 있고 이러는데. 아니, 변호사 수업을 하는데 수단 방법을 한걸 이겨야 된다는 소리에 그냥 내버리고는 이제 과를 바꿔버렸다 하더라니까? 그렇게 착해. 그런 사람이 스님이었으면 큰 스님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래도 그 소견이 뚝 터졌어. 그뭐 번역이 뭔 뜻이 있어? 아무 것 같고도! 목침 소리 듣고도 그냥 깨쳐버리고, 옆에 싸운 소리 듣고도 깨친 사람이 있어. 공부가 안 됐으니까 법문이 아무리 해도 모른다, 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해탈의 길에 들어오면 참 법문이다. 바람소리, 새소리도. 그래서 항상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을 걷자 말이요. 그리고 여기 법회를 오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온 사람이 있더라니까. 우리 말사 주지. 세상에 법회 무슨 부끄러움이냐 말이요. 그래서 테이프만 나오면 그냥 한 20개, 30개를 신도 나눠주고 들은 분이 있어. 나는 용기 있는 분 아니면 이게 못 온다니까 그래. 그래서 그 9달 하다가 8달 하다가 이제 6개월 이제 5개월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받고 오신 분 있어. 그 신심이 대단하고. 그래서 나는 낱낱이 거론 안 하더라도 서운할 생각 마세요. 그래서 오늘 부설거사 이 팔죽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삽니다. 오도송하고. 이 부설거사 그 저는 그 용각 스님이라고 우리 교무 맡을 스님인데 다른 데는 번역을 하고 그 팔죽시하고 그 오도송을 번역을 안 해놨어. 그래서 스님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래.
아니, 글자만 보면 내가 나간다고 평상시 자부했는데, 아니, 이런 글이 다 있나 싶어. 그래, 달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비워놓고, 그, 보다 보니, 아니, 나가는 거라. 어떻게 좋든지, 막 어서 오라고. 이 배워서 하는 것보다 안 배워도 알았을 때가 그렇게 좋더라니까. 그 팔죽시 오늘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무아선사 그 열반송 또 해충국사 무봉타 이 대표적이요. 팔정도 사상사 이거 전혀 내가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갈 때 그렇게 기쁘더라니까. 여러분도 자기 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에디슨이 이제 전기불 발견하고 그 기쁜 말하고 비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소원이 있을 거라. 뭐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들어서 그냥 알라 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지난번 내가 그 열 가지 인생 중에서 한 가지 내 숙제 해놨죠. 뭐 저 배차 장사 그 파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 풀었어요 안 풀었어? 어떻게 하면 1등이 되겠어? 내 2등까지 밖에 내가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몇 등으로 살았어? 5등으로만 살아도 대단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4등, 3등, 2등, 1등으로 사야 돼. 1등은 이제 이 공부를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 그라. 에? 근데 그때는 내가 아주 자세히 안 하고 대충 했지만은, 이 우리 인생사를 내가 비유를 들어서 한 거요.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오늘 내 복습도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배차 장사를, 배차사쇼에서 내려갔단 말이요. 그리고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그러거든.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 배차장사 하는 말이 이거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그 배차 들었다 놨다 사도 안 하려면서 그래도 배차가 상하니까 아니죠. 안 살려면 그만두지 왜 이렇게 많지도 상하게 하냐 그러니까 말이 좀 험해졌다. 배차장사 주제에 뭐 이런다가 아 그냥 무시한다고 싸우다가 한 사람 죽어버렸다. 죽어버리니까 어때? 경찰이 가서 조사하고 검사가 뭐 이거 따지고 판사가 판결하고 오늘 판사 검사 왔기 때문에 내 얘기 더 자세히 좀 해야 되겠구만. 전부 그러다가 그 여러 사람 고통스럽다. 그거 참았으면 될 것을.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죽어버려. 둘이 다 죽었다. 사람 죽여놨으니 뭐 아무리 용서할 수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무기징역보다 낫지 죽는 게 차라리. 전부 우리 그런 생활은 많아. 힘 있는 사람, 전쟁 일으킨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이거 10등이야, 10등. 감정 처리 못 해가지고, 서로 두드려 패고, 영창 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게 전부 생사의 길이요. 해탈의 길을 가면 그럴 리가 없다. 전부 이모 따지고, 손익 따진 것이 전부 다 그게 생사의 길이요. 그건 구등 인생이란 말이요. 배차 사는 법도 알면은 깨쳐. 구등은 어떠냐? 살 것 없이 그냥 훔쳐가버려. 그냥 강도지대. 힘 있으면 나라도 뺏어버리지 않아? 구등 인생이요. 그럼 8등 인생은 뭐냐? 세 포기 사고 한 포기는 훔쳐. 그 도청놈들은, 그거는 이제 8등이고, 7등은 외상으로 사. 그래 놓고 돈 있어도 안 갚아버린다. 뭐 속에 있으니 지금 웃는다. 그 다음 6등 인생은 어떠냐? 깎아. 어쩌든지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양심 있으면 어디 웃는 거야 지금. 5등 인생은 정가대로 사.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5등도 안 넘어간다니까. 기가 막혀 지금. 네? 그럼 4등은 뭐냐? 감사한 생각을 가져. 이 배차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농부가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걸음 주고, 감으면 물 주고, 바람에 넘어질까 울타리 하고. 그 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배차 사러 갈라 해봐. 얼마나 시간 뺏기고 돈이 더 들어, 천 원보다. 근데 그 장사꾼이 탁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고맙냐 말이요. 그 장사꾼한테도 감사하고, 배차 농사진 농부한테도 감사하고, 배차 자신한테도 감사해야 돼. 그걸 먹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도 닦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오. 세상 그걸 비싸니 싸니 거기서 훔치고 그래야 되겠냔 말이오. 벌써 이제 4등으로 들어올 때 그 해탈 길이야.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이제 기준인데 그 전에 전부 생사길이고 이제부터 이제 해탈길로 들어오면 감사하게 생각한다. 매사에 감사해. 나를 칭찬한 사람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꾸짖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뜨지 않게 한다. 우리 그저 미스코리아 오늘 또 왔구만. 그것도 자랑해도 돼. 또 자랑한다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 보니까 한국일보에 한 3면이 다 나와서 내가 읽어봤다니까. 너 왜 이런 거 하면서 자랑 안 했노? 스님이 안 좋아할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신도가 그래도 어디 가면 당당하면 좋지. 근데 그거 내 법문을 인용했더라니까. 중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얘기인 것 같아.